자, 이 카지노 게임즈죠. 코로나 수혜주로 한때 이만큼 올라갔던 종목인데, 더블루 게임즈, 이 회사가 상장할 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인터뷰인 됐던 주민등 회사예요. 탈출하자입니다. 많이 이슈됐던 종목인데, 기술 쪽 반등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근데 얘가 올라갈 때는 어차피 본격적인 얘도 매집을 때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V자 매집도 때려요. 인터뷰인 그러니까 인포뱅크 얘는 이만승. 조금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을 택하고 주식을 매집을 하는데, 이런 방식이 있고 이 V자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W 게임즈는 솔직하게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되는데, 프리미엄이 게임즈 중에서는 없는 게임즈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고객님이 있다 미래에셋증권 없다 있는 회사예요. 9,150%입니다. 자, 9,600억짜리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보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지만 성장성이 계속 고객님이 있어요. 백세 힘드시겠다는 이유. 그냥 결함은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로 그냥 86,000원까지 그레이 내려오든 맹님이 말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BCR 제재약 어떻게 계속 자, 들고 갈까요? 내려오든 말든 그냥 샌시스도 들고 곧갈 가세요. 것 같은데 힘드네요, 조금. 내려오든 고객님이 말든, 항상 내려오든 고맙고 말든, 감사합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아셨죠? 겁먹지 마시고요. 자, 목표가는 8만 원에서까지 한번 목표가를 선정한다. 들고 가세요.